고마운 땅 한반도. 산 높고 물 맑은 이 땅에는 아름다운 계곡도 많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어디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데 없을까요? 편한 마음으로 즐기기에는 고알라 역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한 계곡으로 여름 사냥을 떠나보겠습니다. 계곡으로 떠나는 여름 여행 첫 여행지로 대한민국 대표 청정 지역 강원도 인제의 아침가리 계곡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아침가리 계곡 트레킹의 출발점은 방동 약수터입니다. 여성 트레킹 동호회 회원들이 올여름 첫 더위 사냥에 나섰습니다. 약수터에 왔으니 신비의 명수로 알려진 방동 약수도 한 모금 마셔야죠. 어때요? 탄산 맛이에요? 진짜? 쇠맛. 맛있나? 잘 알고 있는데 이거? 아 진짜? 저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방동 약수에는 철, 망간, 불소 등 무기물질이 많답니다. 출발. 이제 약수터에서 출발해 임도를 따라 1시간 남짓 산길을 올라갑니다. 계곡으로 온 것 같아. 밑에 계곡인가 봐. 물소리도 나고. 조금만 더 가면 지금 내려가는 길 나올 것 같아. 그냥 등산이랑 계곡 트레킹의 차이가 뭐예요? 등산은 그냥 이제 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덥잖아요. 여름에 특히 등산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계곡 트레킹은 똑같이 걸으면서 시원한데 들어갔다가 걷고 들어갔다 걷고 그러니까 여름에 최고의 이런 스포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죠. 정상 가까이에서 계곡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나옵니다. 조경동교를 지나 진동리까지 이어지는 10km 구간이 아침가리 계곡 트레킹의 핵심입니다. 계곡길 자체는 험하지 않지만 대략 7시간 정도 걸리는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아침가리 계곡은 몇 년 전부터 계곡 트레킹의 명소로 유명해졌는데요. 여름이면 찾는 사람이 부쩍 늘어납니다. 와! 와, 우리 대박 말고. 아, 진짜 물 색깔 너무 예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곡은 시원한 물가에 앉아 땀을 식히는 곳 정도로만 생각됐죠. 하지만 자연을 즐기는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계곡 트레킹이 유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땅 곳곳을 내 발로 밟아보겠다는 젊은이들도 늘어났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 돼. 분위기 다시. 아니야. 이런 사진은 계곡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죠. 인제에는 삼둔 사가리라 해서 대표적인 오지들이 있습니다. 아침가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이 숨어있는 골짜기입니다.
한국전쟁이 났을 때 이곳 사람들이 전쟁 사실을 몰랐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계곡 안에는 이정표도 안내판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길이 없어도 곳곳이 절경이고 감탄입니다. 계곡을 걷기 시작한 지 3시간여 만에 작은 폭포 밑에 도착했습니다. 벌칙 위에. 이쯤에서 잠시 쉬어가 볼까요? 준비운동이 빨리. 준비운동이. 다 같이 오십시오. 수영을 잘 못해갖고. 괜찮습니다. 여기는 트래커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놀이 장소입니다. 차가운 계곡물에서 즐기는 수영은 바다에서 즐기는 수영보다 훨씬 더 시원합니다. 땀 흘린 뒤에 만나는 차가움, 이것이 바로 계곡 트레킹의 참 멋입니다. The beginning was kind of tough, but because of the water, really cool. Nice, yes. Oh, very cool. Not cold, but cool, refreshing. 시원하다. 물놀이 후에는 배를 채워야죠. 도시락 쌌어? 아, 짱이다. 이거는 메밀 지짐이? 하고 이거는 낙지 볶음밥하고 소시지 삶아온 거예요. 저희 신랑이 싸줬어. 오, 진짜? 잘 먹겠습니다. 따뜻해, 따뜻해. 응, 뭐. 응, 따뜻해. 맛이 어때요? 남편분의 사랑이 느껴져요? 네, 맛있습니다. 빨리 남편한테 한마디 해. 사랑합니다. 아침가리 계곡에서는 걷는 내내 더위를 느낄 틈이 없습니다. 물속을 드나드는 데다 계곡 전체가 깊은 숲으로 되어 있어 직사광선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고요. 진짜 여름을 날리는 방법이 계곡 트레킹인 것 같아요. 여름을 날려버리는 방법? 더위를 날려버리는 더위를 방법. 날려버리는 방법. 여름엔 역시 계곡 트레킹. 계곡 중에서 여기 더위를 날려버린 여름 사냥 현장이었습니다. 아침가리 계곡을 흐르는 물은 현리에 이르러 내린천을 만나게 됩니다. 내린천에는 계곡 안쪽보다 조금 더 짜릿하게 여름 사냥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게 시원해요 지금. 기분이 되게 좋고 스트레스가 그냥 딱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유속이 빠르고 물이 풍부한 내린천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래프팅 명소입니다. 기념일을 맞은 십수 명 대가족이 단체로 래프팅하러 왔답니다.
안 한다는 거를 제가 꼭 가야 된다고 왔거든요.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 경치도 좋고 숲이랑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또 부부가 같이 함께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가족끼리 와도 행복하고 친구들과 함께 와도 즐거운 곳, 여름 더위 잡는 내린천 현장입니다. 내린천 물길에서 빠져나와 이제 또 다른 계곡으로 향합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자연생태보호구역 전봉산이 있는 강성계곡으로 가는 길입니다. 계곡 안쪽에 20년 차 곰배령 터줏대감 이하영 씨가 살고 있습니다. 텃밭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이게 하나의 우리 마트예요. 마트에 가면 살 수 있는 그 제반 채소들이 다 있어요. 곰취, 산마늘, 둥글레, 곤드레, 또 이런 거는 그 전욱취. 그 산에서 뜯을 수 있는 나물들이 지금 여기에 다 자생하고 있는 거예요. 굴레가도 왜 이렇게 좋아요? 꽃 밥 해가지고 이걸 밥 위에다 얹어서 양념장에서 먹어도 맛있어. 어, 되게 예쁘다. 꽃도 이쁘지? 풀이랑 색깔 좋다. 먹어봐. 먹어봐. 맵지? 무맛이지? 응, 무맛 난다. 맛있어. 어, 진짜 무맛 나네. 꽃잎에서도 난다. 봐, 꽃에서도 무맛이 나지? 열무. 신기하다. 그지? 오늘은 잘 자란 곰취와 총각무로 김치를 담글 겁니다. 다 큰 딸들은 곧잘 어머니 일을 돕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계곡물에 김치거리 씻는 것 정도는 척척 알아서 합니다. 과연 좀 좋아야 돼. 원래 엄마 김치가 맛있는 거야. 나도 옛날에 우리 엄마 김치가 최고 맛있었어. 여사님 김치가 제일 맛있어. 나 줄기만 하나만. 아. 밥이랑 먹을 걸 생각합니다. 아, 밥도둑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그냥 살짝 익으면 이것도 잘한다. 매콤하잖아. 동치미처럼 먹는 거야? 그렇지. 밥해서 여름에 이거 한 그릇이면 그냥 맛있겠다. 뚝딱 아니겠냐? 곰취를 절여 만든 곰취 물김치입니다. 김치가 완성된 후 들어가는 곳은 냉장고가 아니라 집 앞 개울입니다. 여기다 보관하면 김치가 아주 먹기 좋게 착 잘 익어요. 이게 저의 취미예요. 개울에다가 김치 담는 거. 사실 산골사리의 고단함이 하나둘일까요? 하지만 계곡물에 익혀 먹는 김치와 겨울에 쏟아지는 밤하늘 때문에라도 산골 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달에는 작년 가을부터 곰배령 생태관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모녀가 곰배령 산행을 나섰습니다. 여기 우리 너네 그때 소풍 왔던 날이잖아. 그림 그리기 대회, 미술 대회 하고. 봄을 찾기도 했었는데. 그래, 봄을 찾기도 했어. 그래서 막 좋은 나무 둥지 같은데. 나무 구멍에 있고, 바위 아래 있고. 꽃도 다 알록달록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야. 꽃도 아주 소소하고 소박한 애들도 다 꽃이고. 꽃처럼 안 생긴 것도 있고. 꽃처럼 안 생긴 것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니? 그치?
곰배령 가는 길 곳곳에는 다래가 거름마하던 시절부터 쌓아온 추억이 숨어 있습니다. 곰배령 엄마는 아이를 비싼 학원에 보내주지도 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지도 못했지만 자연의 아름다움을 아는 아이로 키웠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갖고 있는지 잘 아는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살면서 있던 얘기들 친구들한테 해주면은 막 여긴 어떻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은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이 흐르고 꽃이 피고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꽃피는 산골. 곰배령이 저한테 그런 고향이에요. 실력이 안 줄었네. 추억 속의 커피.